석가모니 선생님이 불교의 시작점입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예요. 여러분도 다 고통당하고 있고 저도 정말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힘든 고통을 겪었고 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통 그러면 그 고통은 현대적 용어를 사용하면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그 이 고통이 어디서 왔냐?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가? 석가모니 시대, 석가모니는 왕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전에서 사는데, 그래서 궁 안에서는 왕족이 아니면 궁 안에서 못 죽어요. 왕족만, 그 왕의 가족만. 그래서 왕이나 그 왕의 왕비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죽지.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궁 안에서 일하는 궁녀들. 궁녀들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나 궁녀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쫓겨나요. 그래서 궁녀들이 나가서 살다가 죽는 곳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궁 안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서는 자꾸 여기서도 죽고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사람이 죽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 사람이 죽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석가모니는 왕자로서 어릴 때부터 쭉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왕자니까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쭉 거닐다가 이제 그 성이 있는데 그 성벽에서 그게 이제 큰 도시 안에 궁전 있고 거기에 성벽이 있었던 거거든. 성벽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근데 하루는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석가모니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석가모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통과 죽음. 왜 있을까?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대로 산다면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적 사랑은
사랑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나를 섬겨라입니다. 그렇죠? 안 섬기면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또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 그 이기심과 욕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기심이나 욕심은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면 다 욕심이 있지.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이기적이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져? 모든 인간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정상적인 본성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성경,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그런 이기적 본성, 그 욕심, 누구나 다 인간이면 정상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이고, 그렇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죽는다 이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질 일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면 싸워요, 안 싸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싸움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거를 성경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고통과 죽음의 뿌리.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을 딱 대조하면 답이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딱 나와요. 무조건적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나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고통이라는 거는 없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조건적인 사랑 곧 이기심, 욕심이 정상적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비정상적이라고 보지를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비정상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조건적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듯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어떤 분이다? 조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뭐예요? 조건적인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다. 이거죠. 자,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야곱의 그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부터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그래서 그게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왜?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그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이제 양식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430년 동안 아브라함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냥 이집트에서 눌러 앉아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그건 한 500만 명이 됐어. 500만, 50만인지, 뭐, 저는 수학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 하도 싫어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한번 빵점 받아봤어요. 네. 완전 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아주 착실히 배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빵점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그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 이 자식이 어디 그 빵점을 맞냐? 다른 거는 다 성적 좋아요. 수학만 빵점이야. 아, 그래가지고 한 여름 방학을요, 담임 선생님 그 개인 집에 댕기면서 개인, 그걸 받았어요. 알고 보니 수학도 뭐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싫어, 무조건. 이 꼴을 뭐 이래가지고 왜 삼는 게. 그래서 그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개인 교습을 안 받았으면 의과대학 들어가는 건 뻥이었죠. 그렇죠. 아마 그때 빵점을 안 맞았다면 의과대학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싫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의과대학 들어가려면 수학 점수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선생님 집에 댕기면서
이제 공부를 소금을 아 수학이 뭐 별거 아니네. 그래 가지고 이거 내가 붙은 거예요. 만약 그때 빵점을 안 받았다면 뭐 60점, 70점 이렇게 받았다면 담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학 60, 70 가지고 의과대학 못 가. 그러니까 한 번쯤 빵점을 받는 것이 뭐예요? 빵점을 받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아주 우연히 이런 기똥찬 얘기를 해드렸네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점인 줄 모르는 거야. 빵점인데. 이래가지고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는 천국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의과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려면 먼저 어림도 없는 빵점이 돼 봐야 천국을 가는 거야. 그거 정말 그러네요. 자, 제가 왜 이거 아주 기똥찬 비유가 나왔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을 노예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빵점인 거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면 아마 한 10대가 노예 생활을 하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할아버지도 노예, 고조할아버지도 노예, 고고조할아버지도 노예. 막 대대로 노예니까 무슨 근성이 확 바뀌었겠어. 노예거든요. 이게 인간성이. 그렇죠. 노예는 인간이 아니거든. 노예는 물건이야. 사고 팔아. 그러니까 인간성이 박탈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최악의 백성이 됐어.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던 모든 민족들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빵점이라니까. 그래서 빵점을 딱 만들어 놓고, 뭐를 주는 거예요? 그 빵점짜리한테 율법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빵점짜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준 거예요. 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430점 빵점짜리 노예들도 살았으니까 자기들 사회에서는 그 빵점이 정상이에요, 안 해요? 노예 근성이 정상이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다 그래. 이런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뭐예요? 자기들끼리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만 많으면 정상인 줄로 착각하는 버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은 그런 빵점이야를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빵점짜리들한테 100점짜리만 지킬 수 있는 뭐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 지키겠습니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 전문가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하죠.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잘 지킨다.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빵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요? 제일 잘 지킨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킬 테니까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 많아, 교회. 우리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스스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 누차 보여드린 이 그림. 이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생겼다는 거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렇죠? 안다 그러면 여러분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야 돼.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암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사람의 암을 고쳐주신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몰라도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뭐 마셨게? 술 마셨어요. 술 마시면 하나님이 이거 하는데 방해를 할 뿐이요. 술이 들어가면 T세포가 아주 약화돼. 암세포 못 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술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암세포 죽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구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간신히 이상구가 암 환자 안 되도록 어떻게 열심히 암세포를 죽여주셨어. 아직도.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하나님이 조금 변해졌을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돕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이 뭐야? 다 하나님이 스스로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그게 참 멋있는 말인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고 하면 나는 내 암세포를 못 죽이지만 이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 암세포도 죽여주고 있거든. 그러면 내 암세포는 하나님이 물론 죽여 주시고 계시구나를 믿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탁 믿을 때 생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왕창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알고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나는 믿어. 가르쳐줘도 많은 사람들은 난 하나님 그 못 믿겠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도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 그래요. 거부하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이라는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 인간성을 거의 말살당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고생시켰냐? 그걸 왜 계획을 했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 참 고약한 분이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내 계획이다. 아브라함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는 것도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와, 나도 그 계획에 걸려들면 큰일인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는 이유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너희가 빵점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와, 우리의 인간성은 이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예들은요,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거는, 그건 예사요. 그, 왜? 주인이 보고 없으면 뭐요? 그 물건은 내 거야. 그래서 노예들도 다 알아. 만약 이걸 내가 여기다 놔놓고 깜빡하고 어디 가면 그거는 주인이 바뀐다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끼리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이 노예들은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왜? 들고 가는 거 당연한데, 여러분, 저도 그런 기간을 제가 어릴 때 보냈어요. 1950년, 제가 7살 때예요. 그때 6.25 전쟁. 피난민들, 아주 부산에 막 길바닥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엉망이었죠, 그야말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난민들도 다 집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남의 거 뭐예요?
뭐 그때는 냄비, 뭐 양푼이 이런 것도 뭐예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가가지고 어디 가져가? 고물상. 그때는 고물상이라는 게 있었어. 고물상 아니면 뭐예요? 엿장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엿이라도 하나 먹으려면 어떻게 해? 주인 없는 물건이면 그냥 가져가야 돼. 그게 양심에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 없어? 마음으로는 그거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주인이 있어. 그게 이제 고통이야. 못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부터 남의 거를 훔칠 생각이 1도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일부러 뭐요? 그걸 계획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뭐를 인정하도록, 와, 우리는 이 율법 지키는 거 어림도 없구나. 어림도 없고, 늘 깨닫고, 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는 0점짜리라는 걸 내가 알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 0점짜리들을 사랑하사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다른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고 그 계획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들 대신 죽어주고 우리 인간 모든 0점짜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이 0점짜리들이 자기가 0점짜리라는 것, 자기가 율법을 지켰으면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진짜 0점짜리들이 그것을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0점이라는 것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기게 돼?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돼. 예수님의 무엇의 품? 은혜.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그 성경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 모두는 뭐요? 0점이다. 가망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은혜가 와야 돼.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러면, 0점인 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은혜 품에 꽉 끼죠.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참, 여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왜? 천국의 진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 노예들 전부 천국이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난장판이 돼 버려. 우리는 그냥 천국 간대 노예들이. 예. 그럼 너희들 술 더 먹겠지, 그렇죠? 파티하자고. 그렇게는 못 해.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구원이란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을 주셔서,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빵점이지 그지? 근데 너희들 빵점이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나 사랑한다고 그냥 다 구원한다 이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의의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야만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해서 그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너희를 다시 창조했어. 그렇죠? 다시 창조했어. 천사처럼 흙의 몸이 아닌 무엇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창조했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했어. 옛날 너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도 않고 무엇도 무엇의 영향도 안 받는. 제가 좀 어려운 거 가르쳐 드렸잖아. 엔트로피. 그렇죠. 그 보세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안 잊어버릴 것 같아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보고 자꾸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간이 아닙니다요. 새로운 뭐라? 피조물. 성경 바울은 절대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말씀에 누구와 동등하게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꾸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생을 직사하게 해봐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구원받을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생시키는 이유는 그 고생을 통하여, 나는 진짜로 빵점이란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탁 보여주고, 너는 내가 처음부터 내 아들로 만들기로 나는 작정을 해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가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것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켜 그 고생을 통해서, 진짜로, 얼마나 착해졌냐, 안 착해졌냐. 우리가 착해질 수 있어. 고생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나, 그 착하고 안 착하고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하나도 안 착해져서 착해질 시간도 없어. 아니, 지금 한 두 시간 후에 죽을 텐데, 두 시간 동안에 어떻게 착해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100% 믿음으로, 그거를 잘 안 믿어. 그래서 고생을 통하여 우리는, 좀 울퉁불퉁한 돌이, 맨질맨질한 돌이 되는 거지, 본질이 바뀌는, 돌이라는 본질은 똑같아. 그렇죠? 그 본질은 똑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아무리 착해져야 표범은 표범이야. 착한 표범에 불과해. 아무리 착한 표범이라야 뭐요? 본성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배고픔은 돼지 잡아먹지. 그렇죠? 표범이 갑자기 건강식 채식을 해야 그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와 나는 빵점이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빵점 맞은 이상구는 담임 선생님의 헌신적인 은혜로 방학 한 달 동안 내내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친히 개인 교습을 받고, 그러니까 빵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을 필요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의과대학에 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 빵점 아니랐으면, 진짜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빵점을 받은 일이 없었더라면 대충 뭐 수학은 뭐 맨날 60점, 뭐 잘해봐야 70점 맞았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못 가죠. 그 빵점이 고마웠네, 정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빵점을 맞도록 해주신 모양이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 자식이, 왜? 이 자식을 말이야, 상구 이 자식을 의과대학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뉴 스타트를 시킬, 예. 게으른데 이 자식 의과대학 못 갈 판이야, 지금. 60점, 70점 이고 어떻게 의과대학을 가? 수학을 말이야, 수학. 그때 뭐, 국, 영, 뭐, 수. 3대 과목인데. 그래서, 빵점. 담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하시고, 상구는 빵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담임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식이, 공부 잘하는 놈은 왜 내 과목 수학은 빵점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상구를 어떻게 내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무료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상구를 빵점을 맞게 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더라. 요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경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하고 구약 성경, 그거 율법이야. 율법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빵점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뭐야? 야, 이거 우리 하나도 지킬 수가 없네. 우리는 빵점이네. 이걸 깨닫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시겠어요? 빵점짜리로 자기들이 빵점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죄 아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 주시려고 모든 인간을 율법을 줘가지고 빵점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뭐예요? 그렇게 여기 율법, 성경.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죄 아래, 여기는 뭐 우리는 율법 아래 가두어졌다. 메인바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뭐요? 가두어져 있었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아, 나는 빵점이구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댈 것은 뭐밖에 없구나?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밖에, 그 길밖에 없구나. 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빵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은 결국 우리 그렇게 빵점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 그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데 공헌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공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공헌을 했어. 공헌을 한 건 뭐냐면, 율법을 줘가지고, 누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가 보고, 그래서, 얘가 율법 제일 잘 지키는구나. 그 얘는 천국 보내줬다. 이렇게 오해하면,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율법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공헌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냐 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초등교사. 또는 옛날 성경에 의하면 몽학 선생
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빵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임무가 율법이라는 무슨 선생?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진짜로 그러네요. 수학을 빵점을 받았으니까 빵점 받은 것이 상구를 의과대학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수학이, 수학을 율법으로 생각합시다. 수학 때문에 상구가 그 수학에 빵점을 받아서 빵점짜리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빵점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의 은혜로 수학을 가정교사로, 개인교습을 받아가지고 은혜로 의과대학 가는 것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거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요. 많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말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이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한마디도 못하도록 했다. 무슨 말을 못하도록 했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큼,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돕는 자이야 라고 그 말을 뭐요? 못하도록. 와, 나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빵점짜리구나. 그렇죠. 그걸 깨달아. 모든 사람. 나는 수학이 말이야. 시험 치면 대충 90점이야. 의과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내 실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상구는 빵점인 줄 몰랐다면, 빵점이 안 나왔다면 의과대학 갈 수 없어. 저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되게 가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우리만 뭐예요? 토요일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가능성은 더 높다고. 그렇게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겠지? 빵점이지? 너희들은 죽었어.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그 다음 순간에 뭐예요? 그런데 걱정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것이야. 싸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웠던지 도저히 어리무중.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 먹을 수가 없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온 세상으로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입을 어떻게 막아버렸다. 그 말 못하게 했다. 나는 끝장이구나. 그때 누가 오셨다 이거야?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 그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놈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을 내가 뭐 겉으로 뭐 지켰다고 해봐야 그거 지킨 걸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본성이 문제다 이 말이야. 본성은 지킬 수 없는데 그 지킬 수 없는 본성, 저는 남의 그 훔친 일이 없는데요. 저는 바람 내가지고 바람 피운 일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네가 내가 보니까 오늘 여기 올 때도 전철에서 네 앞에 앉아 있는 여자의 가슴을 들여다 보려고 그래서 앉는 거 내가 봤어. 율법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저는 가늠 안 했습니다. 소리 못 한다. 왜? 본성적으로 너희는 이미 마음으로 가늠을 했다. 그 순간. 그렇죠? 어떻게 그 전철 생각이 그렇게 번개처럼 났을까? 그건 아마 제가 옛날에 한 몇 번 해본 거 아닌가. 여러분, 빵점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뭐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빵점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저보고 박사님도 뭐 그런 적 없어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예요? 그 구약 성경 외식은 위선하는 자들이야. 아주 거룩한 척 100점 차리인 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아 이 말이죠. 그게 외식하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뭐 나 뭐 안 쳐다봤습니다 뭐 뭐 이리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완전하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을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율법으로는 내가 0점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박수!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지켜야만 구원해. 그거는 그런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줬다면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지 않아.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줬다면, 지켜?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랬다면, 그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줬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 율법으로는 빵점인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고, 예. 그래서 그 빵점짜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 와, 그렇게 돼야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그렇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야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는가? 다른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 찾아보기 힘들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 백성들을 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샘플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짜리들이다. 모든 이방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고. 왜? 개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서 우리만 천국을 보내도록 하셨다. 철저히 조건적인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들은 죄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셨다.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모든 고통은 다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는 첫째 아무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천국이 그리울까 안 그리울까? 그립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재벌들 그 화롭게 사는 재벌 아들 딸들은 천국이 그리울까요? 그렇죠. 아마 천국보다 서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사단이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세요. 사단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고통은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사단이, 그러니까 네가 안 착했기 때문에, 너희 부모들, 너희 조상들이 안 착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조상의 죄로도 뭐예요? 벌을 받게 돼 있어. 또 네가 안 착했기 때문에, 네가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사단이 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그 허락을 하시는데, 사단이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주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암에 걸리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도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헌금도 이렇게 나보다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병에 걸리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하나님, 나 실망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도록 만들려고 사단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받을 것을 다 아시고, 그래, 사단아, 오케이, 해봐. 그러면서 그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서 그 사람, 그 교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인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야. 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너도 죄가 지은 거 많잖아. 죄를 지었.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네가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준 건 아니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네가 생각하기로, 네같이 착하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 대우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오해하고 있었어. 네가 지금 나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너의 약점, 치명적인 약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헌금 안 해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단이 너를 속여가지고 철저히 너같이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너를 속여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네가 속아 넘어가니까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고통을 받는데,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네가 오해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헌금 한 푼도 안 해도, 십자가의 그 강도도 뭐요?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네가 알면 이제야 네가 헌금한 것도 다 뭐 때문에 헌금한 거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천국 가려고. 헌금 안 해도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을 뭐요? 믿지를 않아.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를 않고 네 헌금으로, 그게 이제 스스로 돕는 겁니다. 네 헌금 많이 내가지고 스스로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교회는, 그래서 뉴스타트 와보면, 김정은이도 사랑하네. 자, 김정은이도 뭐예요? 몸에 암세포 생기잖아. 누가 죽여줘? 하나님 죽여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했구나. 그 오해로부터 해방이 되면 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네가 생기를 받아 그렇죠. 생기를 받는 방법은 뭐요? 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감사합니다. 이럴 때 생기를 받자.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때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 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곳저곳에서 막 초청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행기 타고 가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한국은 뭐 차만 타면 뭐, 멀어도 KTX만 타면 돼. 그러면 뭐, 4시간 안에 어디든지 가잖아. 근데 미국은요, 이거, 땅덩이가 넓어서 비행기를 4시간, 예사로 4시간, 3시간 타고 가야 돼. 근데 막, 그날 막, 너무 사람들 좋아가지고 또, 앵콜을 자꾸 해가지고, 그 앵콜을 제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더 해달라. 그래서 아침부터 쉬는 시간 없이, 오후, 4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막, 완전히 기운이 없어. 막. 그래서 빨리 이제 또 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는 그 중간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러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돼요. 와. 저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게. 하나님이 내 옆에,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사람을 앉혀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전도하라고 앉혀주셨다. 근데 그날은,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어. 제발.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 옆에 또 사람을 앉히시면 고민인데 이러고 이제 공항 그 게이트까지 가서 그런데 체크인을 하고 피곤해서 하나님이 이거 또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으시면 고민인데 이거 이러고 걱정을 하고. 근데 그때 번쩍 하고 드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생각?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고 뭐 교회 가서는 막 구라를 쳐놓고 지금 나는 무슨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어? 예, 네. 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옆자리에 사람 보낼 테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상구! 알겠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공포야.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서, 그리고 아무도 안 앉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전도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 안 하는 거는 죄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도 내가 하고 있는 생각도 죄야. 그때 생각이 번쩍 들었어. 하나님은 진짜 나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진짜 지금 오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떡이 되어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상구야,
전도 걱정하지 말고 좀 자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야 라는 음성이 들려요. 맞아! 내가 내 아들이라도 뭐예요? 그렇게 피곤하면 일단 자고 봐. 와,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아무리 피곤해도 할 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고 그래놓고 저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요. 저는 저에게는 조건적인 분으로 제가 오해했어요. 와. 그리고 그 생각이 탁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잘 자겠습니다 하고 하고 잘 잤어요. 그때 이제 4시간짜리 이제 여행했는데 탁 푹 자고 피곤이 풀려서 보니까 3시간을 잤어요. 근데 보니까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 그때 옆에 사람이, 너 참 잘 자더라. 그래서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뉴 스타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필이면 당뇨병으로 고생한. 그래서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뉴 스타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하면 유전자가 다시 켜져. 아, 그러네 정말. 이래서 멋지게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잘 쉬고, 쉬고 나니까 전도도 더 잘 돼.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으면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히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저를 피곤에 지치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구와 상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박수도 치고 여러분 유전자도 켜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맨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배우셨으니까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병도 안 날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율법적이라 그래요. 조건적.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다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